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리게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게티가 주가가 60% 가까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리게티가 오르면서 다른 뭐 알키퀀텀, 퀀텀컴퓨팅 이런 회사들도 별다른 소재 없이 같이 이제 섹터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디웨이브나 아이온큐는 이제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만큼 조금 익절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리게티가 1억 불 규모의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직접 주식 판매를 완료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AT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유상증자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유상증자는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행해서 사전에 정해진 규모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희석효과가 크고 주가 하락 가능성이 좀큰 편인데, 보통 프로젝트나 부채 상환, M&A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쓰는 반면에 이제 ATM 프로그램은 시장 가격으로 점진적으로 발행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소규모, 그래서 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 희석효과가 좀 적은 편이죠. 운영자금이나 연구개발 또는 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쓰는 이런 편인데, 리게티 CEO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이 ATM 프로그램으로 1억 달러 총 자본을 조달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금, 자본지출, 기타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 쓰겠다 라고 수보드 쿨카니라는 새로운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리게티에 대해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과거에 체드 리게티라는 설립자가 있었고 초대 CEO가 있었죠. 근데 이분이 자사주를 계속 팔더니 갑자기 후임도 없이 사임을 발표해버리고, 새로운 CEO가 오기 직전인가 오자마자인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유럽 쪽에 양자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의 파트너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쟤보다 쟤밥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리게티가 잘하고 있었는데 창립자 겸 설립자가 후임도 없이 자사주 매도를 하다 갑자기 나가버려서, 뭐 아이온큐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CEO 이 수보드 쿠칸이라는 사람이 인도 공과대학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인재고요. 이 리게티 오기 전 회사도 적자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CEO를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배인가 그렇고 흑자전환시키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M&A를 시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끝나자마자 바로 리게티 이사진들이 이제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리게티 이사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대충 추측을 할수 있죠. 아, 지금 회사가 어렵고 설립자도 이렇게 나가버렸으니까 너가 와서 회사 흑자전환시키고 키워서 M&A 시켜라,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게티에 대해서는 엄청 나쁘게 보진 않아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새로운 CEO가 들어오자마자 한게 인력을 30% 자르고요. 핵심 임원인 아마 CTO랑 CFO를 잘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이 회사는 수술이 필요하다, 대수술을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9큐비트 수준의 굉장히 기초적인 양자 칩, 노베라 칩을 3군데 판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출도 내고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리게티 3분기 실적 최근에 나온 걸 보면요, 2024년 11월 12일 장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매출이 월가 예상치의 30%나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뭐 주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이 거의 1,500만 달러인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게 9,200만 달러다. 그래서 나눠보면 1년 반 정도 버틸 수 있다 라는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이미 큰 이런 자금 조달이나 주식 발행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녹아내렸던 거고요. 어쨌거나 CEO가 좋은 판단을 한 거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번에 때린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자금 조달하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서 이제 1억 불 정도 돈을 마련했으니까 사업을 좀더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 리게티 그러면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돼서 주가가 급등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직은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게티라는 기업이 상장 당시부터도 지금까지 매출이 한 10% 20%밖에 안 늘었어요. 아이온큐는 상장했을 때보다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매출이 7배 8배 늘었는데, 리게티는 지금 뭐 매출이 거의 늘지 못했다는 거는 적자 성장주한테 치명적입니다. 적자 성장주는 보통 적자로 시작해서 이 매출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흑자가 되고 흑자폭을 늘리면서 중견, 대기업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지금 리게티는 상장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매출이 비슷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이라면 이 회사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ATM 프로그램이란 걸 통해서 1억 불을
자본 조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주가가 60%나 뛸 일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 양자 섹터가 지금 너무 과열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리게티가 아무리 이렇게 뭐 현명하게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 성장성이 아직 안 보이는 기업인데 60%나 뛴다는 거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싼거 찾아서 사놔야겠다. 이런 모습들, 탐욕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시장에 투자 심리를 알수 있는 탐욕 공포 지수도 보시면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게티 지금 올라가니까 따라가겠다. 요거 하실 분들은 제가 뜯어 말리고 싶은데, 뭐,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부분이니까 자금 운용을 좀 현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양자 섹터가 조금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리게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로드맵이 굉장히 용감했어요. 제 책에도 담겨 있는데요. 2022년 굉장히 오래된 로드맵에 의하면 원래 작년에 300큐비트 수준이 나왔어야 되고요. 내년에 1000큐비트 이상이 나오고 2027년에 4000큐비트. 그러니까 IBM과 1, 2년밖에 차이 안 나는 굉장히 용감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CEO가 오면서 아, 이거 어렵겠다. 라고 해서 로드맵을 지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 안에 80큐비트, 84큐비트 정도인 거를 먼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말까지 100큐비트 위로 올라가겠다.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부적인 것만 놓고 보면 현금도 1년 반밖에 안 되고 매출 성장 못했고 로드맵 지연됐고 인력 30% 감원했고 이걸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가? 또 저는 이온트랩인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초전도체에 과연 답이 있는가 이것도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리게티에 투자하는 거는 좀더 공부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얘기를 또안할수 없는데 오늘도 이제 아이온큐님이 전해주신 정보를 제가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게요. 지금 최신으로 한국인 지분을 알수 있는 게 우리가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이면은 지난주 목요일인데 이날 아이온큐 주가가 13% 넘게 오르면서 종가로는 3년 만에 30불 위를 종가를 찍었어요. 근데 이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제가 이 정보를 받고 좀 놀랐는데 한국인들이 마이너스 256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산 사람도 있는데 판게 훨씬 많아서 도합을 해보면 마이너스 256만 주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 지분이 11월 20일에 34.4%였는데 이게 33.2%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달 전, 10월 초에 42%에서 현재 33%까지 9%가 빠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한국인 주주들은 평당가가 10불 내외이기 때문에 팔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 지분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제 여타 다른 미국 주식들처럼 한국인들 비중이 뭐 10%, 5%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궤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이 장. 아이온큐 주가 흐름을 안볼 수가 없는데 일본봉으로 보면요 장 초반에 35불 20센트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최고점이 35.9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피곤해가지고 일찍 뻗어서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최고점 넘을 것 같아요 우리 파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35불? 이거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 하고 한국인들이 장 초반에 많이 판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량도 터졌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고점을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탔고, 아이온큐가 대장주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하루빨리 35.9불을 뚫고 올라가서 최고점도 갱신하고, 저희가 같이 파티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내가 가진 종목이 아니라, 뭐 내가 아이온큐 주주인데, 리기티가 갑자기 50% 오른다. 마음 조급해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거 폭등한다고 따라서 타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은 아이온큐가 최근에 조금 부진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3불이었던 주식이 30불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10배거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아이온큐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상장가 대비를 해보면 아이온큐는 지금 뭐200% 오른 상태이고 지금 D웨이브는 여전히 상장가 대비 마이너스 70%, 리게티는 더 심합니다. 마이너스 72%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은 걸 얘기해줘요. 어떤 회사가 더 뛰었는지, 아이온큐는 이렇게 올랐는데, 리게티랑 D웨이브는 아직도 여기 있고, 대장주인 아이온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급하게 오른다고 따라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팔 때, 내가 그걸 고점에서 사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돼 있고, 내가 모르는 종목인데,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라고 사는 것만큼,
후회할 뜻이 없다는 거, 요거는 뭐 투자의 대가들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투자는 내가 잘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하는 게 위험이다, 내가 모르는 걸 하는 게 위험이다라고 워렌 버핏이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대가들의 말을 내 상황에 잘 대입해 보시면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게티가 안 오를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주식에 함부로 타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해서 계좌가 녹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리게티 얘기, 또 리게티에 대한 저의 생각, IONQ의 최근 한국인 동향, IONQ 주가 흐름,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본인의 성향과 투자 전략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